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멀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말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키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멀칭을 하시는 거는 풀 걱정 때문에 멀칭을 하실 거예요. 근데 두릅 이랑 엄나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두릅은 빨리 크고 빨리 번지기 때문에 밑에 그늘이 져서 1년생, 2년생 때도 풀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나무에 비해서는. 엄나무 애들은 1년에서 3년까지는 엄청 느리게 자라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고 그때부터는 폭풍 성장을 좀 하다가 얘들은 40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멈춘단 말입니다. 근데 두릅은 계속 잘 자라요. 계속 잘 자라고, 그리고 이번 같이 긴 장마에도 엄나무는 이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고사한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빨리 안 빠지고 이런 경우에. 근데 두릅도 물론 똑같지만 얘들은 엄나무에 비해서는 아주 키우기 중요합니다. 그건 자르면 안 돼. 그건 자르는 나무가 아니야. 지금 자르는 게 아니야. 얘들은 물에도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애들 제가 봄에 심은 애들입니다. 봄에 심은 참두릅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늦봄에 심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되게 간격을 좁게 심고 이랬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묘목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간격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키우기만 하겠다, 나는 묘목이랑 묘목 판매도 하면서 키우겠다, 이런 걸 잘 선택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두릅 같은 경우는,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엄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중간을 속가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밀식을 하면은 풀에 이기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 원래 만약에 내 가을에 하는데, 자, 밀식을 한다.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내년 봄 되면 엄청 자라요. 순 딸 때 해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나무를 꺾으면서 따도 되긴 됩니다. 두릅은 어차피 엄나무처럼 가지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번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여기서 만약에 순을 따고 나면은 내년에 위에 다 날려도 돼요. 밑에까지. 그래야 대가 더 굵어져서 더 큰 이제 결실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번지기,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엄나무와 두릅은 전혀 다른, 이제 가지치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막 날려도 돼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또 올라오고 대나무처럼 잘 번져요. 잘 번지기 때문에 얘들은 키우는 걸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랑을 이제 두둑을 만들고 고추처럼 우리가 심었다. 옆으로 정말 엄청나게 번집니다. 내가 이걸 만약에 해서 나는 한 자리에 심고 계속 두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간격,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m에서 1.5m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금방 만나요. 또 지극끼리 번져가 중간에 또 올라오고, 예, 올라오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 나무와 한 요쯤, 예, 요쯤에 간격 이 정도 금방 또 만납니다. 금방 번지고. 얘들은 순 따고, 내년 봄에 순 따고 대 그냥 막 날려줘도 됩니다. 막 날려도 금방금방 번지기 때문에. 엄나무는 잘못 가지 날리면은 진짜 그 순을, 이제 엄나무는 가지치기로 순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두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밀식 너무 하셔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띄우셔도 안 좋고, 그리고 참두릅은 딱히 멀칭을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엄나무도, 엄나무가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은, 4-5년이 되면은, 자, 4년차 정도 밭이 되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순을 채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만약에 고랑이 우리가 매달 50을 띄워도 이 가지들끼리 뻗은 것 때문에 한 5년차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다시 밑에 우거집니다. 그러면 이 우리 나무들 그늘 때문에 풀이 많이 안 자라요. 그리고 참두릅 같은 경우는
묘목으로 너무 많이 심지 마십시오. 잘 번져요, 진짜. 진짜 잘 번지니까. 잘 번지니까 묘목으로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자, 이렇게. 저는 따닥따닥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묘목으로 나갈 거예요. 요거 지금 앞에 있는 애들, 올 봄에, 늦봄에 그것도 심었는데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두릅은 또 잘 자라요. 똑같이 여기 보십시오. 엄나무 애들. 엄나무 애들 똑같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올 봄에 한 거예요, 얘들 또. 올 봄에 똑같은 얘들 씨앗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씨앗으로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얘들 보십시오. 엄나무는 아직 요만해요.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예. 비가 너무 장마가 길다 보니까. 근데 얘들 뭐, 안 죽습니다, 거의. 요렇게. 얘들, 이제 판매할 때, 중간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할 때 내도 뿌리가 붙었는 게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옵니다. 뭐 원래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계속 판매하겠지만 뿌리까지 뭐 산삼이 아닙니다. 잔뿌리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뚝뚝 끊어져요. 그럼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얘들은 계속 그냥 생산입니다. 생산. 그만큼 생명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번지는 거. 그래서 두릅을 하실 때는, 참두릅을 하실 때는 식재 간격을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비닐 멀칭은 딱히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비닐 멀칭을 할 그 인건비와 멀칭하는 재료비를 차라리 묘목을 구입하셔서 밀식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돈만큼만. 그러면 간격이 다음은 3cm나 10cm는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또 풀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으로 옮기고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두릅 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는 이유는 모종을 판매와 함께 이제 순을 채취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걸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묘목이 묘목 판매가 아니라 키우는 거 생각하면 여기서 윗선을 날려줍니다. 네. 위에를 퉁 하고 그냥 바로 자를 거예요, 내년 봄에. 그래야 대가 굵어요. 대가 굵어야 순이 크겠죠. 어차피 키로로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화가 돼야죠. 두릅, 참두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크니까 비닐 멀칭이라든가 간격 잘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참고해야 될 건 번지입니다, 얘들. 얘들 번지는 것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못 봐도 2, 3년 후를 상상하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이 아니라. 엄나무도 제가 그래서 밭에 심을 때 한 밭에 다 매다 옷이 막 이런 간격으로 심지 말라는 게 풀 감당 못 합니다. 성장이 3년까지는 크게 안 자라기 때문에 풀 감당 못 해요. 차라리 밀식에서 그 간격을 반으로 줄여서 밀식에서 심고 반은 차라리 밭으로 쓰고 점점 중간을 쏙가서 옮기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이래 놓으시면은 3, 4년 뻘이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두릅은 심고 다음에부터 바로 생산이 되고 수입이 되니까 농민들이 사실 많이 하세요. 그런 점 또 알아두십시오. 이 먼 훗날 5년, 6년이 지났을 때 예, 엄청나게 두릅 하시는 분들끼리 타격 볼 수도 있습니다. 참두릅 하시는 분들끼리 타격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엄나무 또한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해도 얘들은 진짜 3년, 4년 관리도 이제 힘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았는 게 올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 가뭄 때문에. 묘목이 어려우니까 내가 뭘 키워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꼭 부농 되시기 기원합니다. 자, 우리 두릅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소비자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중요합니다. 농민들끼리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필요 없어요. 특히나 가시 있는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 준비해서 제 생각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이렇게 농사지인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정말 오랜만에 말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꾹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